제 뒷정리는 상규가 맡는다. 발이 안 미끄러워. 참치 기름이 곳곳에 묻은 탓이다. 그 흔적을 없애는 게 급한 숙제. 이럴 땐 든든한 형답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설거지. 세제를 짜서 작전에 돌입한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경험이 요때는 도움이 된다. 마음이 급해졌는지 철교까지 가세한다. 왔다! 왔다! 큰일 났다! 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완전 범죄를 위한 형제의 합동 작전이 펼쳐진다. 아, 진짜. 다행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장난기가 발동한 철규. 와! 철규 왕이야? 검은 눈은 철규. 모른다. 하늘이 돕는지 할머니도 부엌으로 안 들어온다.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장을 봐온 아빠는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바쁘다. 이제 상황 끝이다. 완전 범죄 기념 자전거 놀이. 좀 전까지 훌륭한 파트너였던 둘은 다시 통과대리로 돌아가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간다. 다음 날 모비는 눈이 안 보이고 냄새가. 유치원에서는 토론 수업이 한창이다. 오늘의 주제는 모기 퇴치법이다. 모기가 가지? 모기 많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근데요! 저는요 이상이 전에도 계속 물렸어요. 그랬어? 모기한테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난을 치느라 이제 모기 따위엔 관심도 없다. 내일은요 우리 학교에서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너희 친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말 좀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희 이모는 오신대요. 어? 이모가 오신대요. 엄마 학교 가세요. 신이 난 아이들 틈에 철규는 기운이 빠진 모습이다. 부모님 참관 수업을 앞두면 늘 걱정이 많아진다. 그래 와봐. 준호는 열심히 할 수 있지? 요새 우리 준호 너무너무 잘하니까 오늘 잘해줘. 응? 이날 유치원에서 철규는 더 이상 장난도 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시간 염천에 긴 비닐옷까지 입고 할아버지는 고추밭에 약을 치고 있다. 천연 농약이다. 갈아먹는 막걸리인데 이렇게 걸러가지고 오래 놔뒀다가 그래 이렇게 그럼 이 걸레도 많이 안 먹고. 그래서인지 고추가 실하다. 평생 농사만 지었으니 노하우도 많을 것이다. 농사를 뭐 많이 지을 때는 이거를 오고 전부 다 지었는데 아니면 올해는 그걸 지어먹고 다리가 수술하고 아파서 못해서 그렇지. 할머니가요? 그럼. 요즘엔 집에서 먹을 정도의 농사만 짓는다. 할머니도 뙤약 배달해서 반일을 하고 있다. 이거 콩 부순다. 내가 그 콩 그거 보고 하는데 자꾸 우리 부수면 되나 볼보가. 콩을 밟는다고 성화다. 농사꾼에게 농작물은 자식이다. 할머니 와나가 누구 아프고 그리고 안 좋아도 돼요. 돼요 먹을 것도 있고 그러나 먹을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굳이 일일이 사먹느냐.
한땐 1,000평 넘게 농